누구신데? 대표님. 아, 그분 저분이 대표님이셨어? 아예 몰랐어. 예쁘다. 언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케이터링이 아니면 그냥 그거야? 저희 직원들끼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언니 같이 찍자. 왜 부끄러워하시죠? 디자이너님이세요. 언니가 만든 옷을 입어보러 왔습니다. 많이 입었어요. 뭐 입어볼까 언니? 너무 귀엽다. 이거 제 디자인이에요. 어, 이거 언니 거야? 어머, 그럼 이거 이거랑 이 바지 입어야겠다. 이런 거 세트로 입어주세요. 어머머머 너무 이뻐요. 아, 그런 스팟이 있어요? 스팟 지정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오, 이거 언니 스타일인데 약간? 어, 이것도 언니가 있어? 아니요. 약간 쇠도. 이것도 귀엽다. 이거 두 번째 착장인데 제가 첫 번째 착장 영상을 안 찍었어요. 너무 급하게 막 와가지고. 짜란, 이거 언니가 추천해줬습니다. 귀여워, 이거 언니 너무 귀엽다. 이렇게 약간 맨투맨 스타일의 니트네요. 포인트죠. 네. 그리고 이거 플리츠 스커트 뒤에는 약간 자수 같은 게 있었어요. 자수가 있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너무 예쁘네요. 저 오늘 본 사람 중에 제일 예쁘네요. 에휴, 사심이 담기신 거 아니에요? 언니가 막 언니가 마지막으로 입으라고 했던 이 야구 점퍼. 이게 자꾸 칭찬해줘가지고. 완벽해. 이거 근데 언니 되게 예쁘네요. 이것도 함유량 높고 안에 이놈의 디자이너 언니 눈금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제 신발 그래서 일부러 이거 신고 온 거예요. 이것도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그거 레이어드 해서 많이 입고 싶어. 그쵸. 이거 그럴 것 같아요. 핑크 그거라서. 여기. 너무 예뻐. 귀엽네, 키링. 그때 너 갖고 온 거일 거야? 언니 나 이거 똑같아. 맞아, 이거. 할인을 많이 하네요. 키링 귀여운 거. 아 진짜? 다 뭐야? 이렇게 다 할인하는구나. 아 옷이구나. 그거 샀어? 아니 나 이거 말고 그 쇼츠 세트. 아 쇼츠. 여기부터 고객님들이 줄 서 있다가 사가셨어요. 이거 귀여운데 언니 핑크만 남았네. 내가 핑크는 이것도.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출근 데일리룩도 못 찍고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위에는 스튜디오 테이블 제품인데 이런 그런지한 니트예요. 저번 시즌 제품이라서 링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팬츠도 오스더 이런 랩스커트 같은 팬츠인데 약간 스커트 같은 느낌의 제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 뉴발란스의 운동화까지 신고 갔다 왔고요. 제가 아밤 세일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 샀는지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가방은 오늘도 여밈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브랜드의 목걸이를 해줬거든요. EOU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목걸이인데 너무 예쁘죠? 니트 위에 같이 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게시를 했고요. 귀걸이도 했어요. 같은 브랜드의 귀걸이. 제가 이런 볼드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귀걸이도 볼드한 느낌으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친구가 추천하는 이 만두집에 왔는데 웨이팅이 아주 길어요.
메뉴를 웨이팅하면서 같이 주문을 해놨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봐, 너구나. 이게 새우 만두고 이게 소름 돋는 거 봐. 맛있겠다. 잡숴봐. 새우 만두가 뭔가 더 쪼맨쪼맨하고 소용포가 저항가든데 냄새가 미쳤어요. 맛있겠다. 어, 면. 맛있겠다. 저런 거는 귀엽지 않아? 저런 포크 같은 거? 워터컬러? 정훈아 귀여워. 개당 12,000원이야. 되게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이런 것 좀 귀엽지 않아? 보스턴백? 이런 거 정훈아 사가지고 샘플 떠가지고 만들어도 되겠다. 이게 뭘까? 페라감 아닌가? 모르겠네. 약속 가기 전에 제가 요즘에 또 잘 쓰고 있는 화장품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쿠션부터 바꾸게 되더라고요. 얘 너무 귀엽죠? 투아터치의 하트 매트 커버 쿠션이고요. 볼륨감 있는 하트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선택을 해온 제품인데요. 케이스도 엄청 가벼워요. 저는 지금 23호 샌드 컬러 쓰고 있는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커버가 정말 짱짱하게 잘 되고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소량만 이렇게 살짝살짝씩 터치해가지고 소량만의 이런 터치만으로도 원하는 부위에 커버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살짝 이렇게 덜어내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착붙이에요, 완전. 지속력도 엄청 엄청 좋아서 요즘에 컨실러 안 쓰고 이 제품 하나만 이렇게 커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니까 쿠션부터 바꾸게 되는데 얘가 요즘에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워낙 커버력으로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립은 요즘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 쓰면은 살짝 입술이 많이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버츠비 제품으로 쓰고 있는데 요 제품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요거. 일단 제 원픽은 요건데 가장 인기 많고 그리고 또 좋아해주시는 컬러가 로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로즈로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컬러가 진짜 예뻐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바르고 있어도 입술 답답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촉촉한 느낌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얘가 오히려 요즘에 딱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버츠비 립밤 자체가 시어버터랑 비즈왁스 이런 성분 자체가 100% 다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립에 확실히 부담이 덜 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저는 친구들한테 이 제품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친한 동생 생일파티하러 을지로에 갈 건데 날씨가 너무 이상해요. 오락가락해요. 지금 밖에 비 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넣어두려고 했던 레인부츠를 꺼냈습니다.
이거 윗돌이랑 팬츠는 제가 아밤 세일 갔다 왔잖아요. 아밤 세일에 가가지고 완전 득템을 했어요. 특히 이 상의는 너무 퀄리티가 괜찮고 예쁜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만 원 살짝 넘게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개이득. 그리고 목걸이는 딥브로 제품인데 이렇게 로즈 펜던트가 은으로 딱 달려있고 이런 캐주얼한 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룩에다가 포인트로 하기 좋아서 요즘에 또 잘하고 다니고 있고요. 모자도 오늘 다 같이 네이비로 맞췄어요. 짠! 가방은 스탠드 오일 가방인데 이게 여러분 비건 레더여가지고 그래도 물에 조금 닿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 화이트 컬러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저 케이크도 픽업하러 가야 되고 은근 오늘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을 수 있나요? 아, 네, 맞아요. 어, 이거 초를 못 굽겠구나. 테두리 쪽으로. 아, 그쵸. 되려나? 이탈리아 생소세지 버터 파스타 하나랑 리조또 하나 먹어야지. 완전 저거 유명하다. 켜있는 거. 비스크 리조또. 새우 비스크 리조또. 네. 와나. 어, 뭐요? 어, 너무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생면이래. 생면 딱 비싼데. 진짜? 생면이 비싸구나. 생면이 비싸더라고. 잘생겼다고 해주면 안 된다고. 어머머머. 몇 살인데? 아무래도 협력사들은 좀 힘을 내 머릿결 같아. 내 머리. 아, 나 이렇게 생기면 정말 예쁠 것 같다. 이거 생긴 아니 근데 그거 하루만 어때?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다하다 고구마 튀김까지 시켰는데요. 색다른 색다른 보이긴 하네. 여기 들어가요. 맞네 맞네 맞네. 아직 메뉴 또 색 두 개 남았습니다. 너무 행복해.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혹시 이거 새로 시작하는 판인가요? 너무 행복한데? 남기는 한 표 한 번 던져봐. 난 두 표. 아, 뭐 이렇게 포장을 못했어. 나도 따로 포장해서 이렇게 가져왔어. 근데 샤넬에서는 기특하게 포장 옵션이 있더라고.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마저 힘들어. 예쁘다. 여러분, 6시간 걸려서 대전을 왔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그죠? 갑니다. 그죠? 어, 힘들어. 야, 진짜 어머니들 하는 거, 난 별로야. 그게 또 나왔네요. 야, 가지 마. 어디 있어? 저기, 저기. 저, 물 따르는데. 저. 하나 더? 내가 갖다 줄 비싸대. 엄마 하나 더 가져와. 이거 김치를 먹었는데 아빠 김치 꽤 매워? 김치가 진짜 매워요. 맵고 이게 맛있어. 아, 내가 무슨 술만 먹어. 맥주 한 잔 먹었대니까 이거 술어 먹어. 김치 먹어봤어? 이거에 먹으니까 할머니 먼저 드린다고 해서 그래? 먼저야? 양파 드리고 싶은데 귀엽다. 어? 알았어.
봐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죽을라고 하네. 엄마 옆에서. 아닌데? 이것만 기다려봐. 이렇게 내려 가는 거 갈게. 내려? 잠시만 나와. 이거 어떻게 안 돼 안 돼. 오 맛있겠는데? 아 나 여기 있어. 엄마 뭐 먹을까? 어 명란 바게트는 다 나갔나 보네. 어? 여기 내일도 오픈해요? 네 저희 명절에 안 쉬어요. 몇 시에 오픈해요? 8시 오픈. 8시요? 아, 아 그럼 내일 호텔에서 거의 한 3시간을 자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삽지라는 곳을 검색해가지고 맛있다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저희는 좀 가성비 코스 요리를 미리 주문을 해놨고요. 이게 저녁에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잤어요. 영상이야. 그것도 먹어? 어 이해가 안 돼. 난 그거 안 먹는데. 이게 무슨 얼마야? 나는 저거 무슨... 장식인 줄 알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야. 어 알았어. 어. 잘잖아. 내 마음인가 그냥? 풍량이나 화장이나. 요거 빨리 고추장이고. 요런 간장이고 하얀 거. 참치 누가 고추장인지 하고. 아니 이거 막으로 맹자라 너무나 기름 튀어 가지고 아. 이거 아니야? 이 간장? 아니야, 막장 아니야? 완전 진해 기름 참기름 누나 어? 자기 취향대로 둘 다 없어. 알았어. 안녕 그러면 마지막으로 초밥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또 뭐가 나오나? 튀김이랑 아 아직 더 나오네요. 아 맞네. 엄마가 다행히 만족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그 엄마 10개명 부모님 10개명 그니까 술 메로구이 저 딱 술 한 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파헤치면 이게 땅콩이야. 얘 머리 뽑으면 땅콩 나온대. 이렇게 큰거 엄청 말벌이 있는데? 엄마? 엄마 여기 머리 벌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 저외에도 호박벌 많더라. 안 무서워? 땅콩이 너무 아 이거다. 아 저게 아니었네. 이거였네. 그건 땡기면 안 된대 삼촌이. 내가 할게 호미로. 어머. 저거 봐, 상어 나오는 거 맞아? 땅콩 밑에. 왜? 갖고 갔어 호미. 여기 호미 있어. 자 이거 털어야 돼 이제. 야 이게 도가. 겁먹은 거야? 아 겁먹은 척하는 거야.
지렁이? 저희가 길 되는데 너무 일찍 나와. 너무 조그만데 땅콩이 엄마?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애도 못 낳잖아. 겁내 강 세게 질르네. 엄청나. 난 질을 펴. 아니 그 강을 세게 질러. 난 살이 안 찌잖아 그래서. 원래 살. 에 이거. 거기 두 명 안 타고 날려. 앉아 있어도. 먹으면 하나 더 괜찮 나요?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어. 지금 막 배가 고픈 거짓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만 거둬도 될 것 같아. 많이 안 먹어도.